샬롬 우브라카. 하나님의 평안과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삼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며 함께 살아가기 위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 사랑의 절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한 죄인들의 구원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북극성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나침반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타낙은 율법서인 토라, 예언서인 네비임, 그리고 성문서인 케토빔이란 단어의 머리글자들로 이루어진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토라는 가르침 혹은 방향 제시란 뜻입니다. 토라는 던지다라는 뜻의 동사 야라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의 길을 걷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담아 말씀으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토라를 유대교 신앙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토라를 자신의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한 것이 예언서와 성문서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파라샤라는 성경 읽기표를 만들어 1년에 한 번씩 읽습니다. 네비임은 예언자를 가리키는 나비라는 명사의 복수형입니다. 외치다, 부르다는 뜻의 나바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예언자의 주된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향으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예언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 자신의 애타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을 향해 외쳤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언자들의 외침을 들은 이스라엘은 신앙의 잣대인 토라를 읽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케토빔은 쓰여진 것들이란 뜻입니다. 토라와 네빔 외의 모든 구약 성경, 예를 들어 욥기, 시편, 잠언 같은 책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일상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악의 문제,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신앙으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를 다룹니다. 매일매일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말해줍니다. 케토빔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며 바른 삶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글, 모세의 율법은 토라를, 선지자의 말씀은 네비임을 가리킵니다. 시편이란 표현은 시편 자체를 말할 때도 있지만 성문서인 케토빔을 뜻하기도 합니다. 모세의 글, 선지자의 말씀, 시편은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일컫는 방식입니다. 유대교와 달리 기독교인들은 구약 성경을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 성문서로 구분합니다. 기독교는 예언서인 네비임을 역사서와 예언서로 구분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으로 구분됩니다. 복음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오 세상을 위한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도들이 박해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을 잃고 상심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서신서들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간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세상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칠 환난, 그리고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증언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상이 구약과 신약의 구성과 내용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요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한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본문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15절의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란 구절은 성경의 독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세상에는 철학, 역사, 문학, 예술 등 수많은 분야에 관한 책이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주는 책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기독교의 영구적인 토대입니다. 성경은 죄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책입니다. 16절 전반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는 말씀은 성경의 기원, 근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책들은 인간인 어떤 저자에 의해 기록된 책입니다. 이와 달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 바울, 마태 등 인간 저자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어떤 책의 가치는 그 책의 저자가 누구며 그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말씀이며 그 내용은 죄로 인해 절망에 빠진 세상을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후반절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란 말씀은 성경이 인간의 죄를 책망하고 잘못된 것을 옳게 바로잡아 구원으로 이끄는 책이란 특성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교훈이란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배운 것이라는 헬라어 디다스칼리아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가르침, 교육 혹은 교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는 활동을 뜻합니다. 책망은 적합한 증명을 내포하는 어떤 사람의 잘못을 뜻하는 헬라어 엘레그모스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책망 혹은 처벌로 번역됩니다.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어떤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고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 혹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리시는 처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와 오류를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근거, 기준이 필요합니다. 바울인 성경이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비추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꾸짖으라고 한 것입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제대로 된 교육입니다. 바르게 함은 회복, 개선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헬라어 에파르노르토시스입니다. 이 단어는 이전의 잘못된 상태나 실패를 올바른 위치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성경은 죄인인 사람을 원래 그의 상태인 하나님 자녀로 돌려놓는 책입니다. 그리고 예전의 잘못과 죄에 물든 삶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성경입니다. 교육은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조언하는 것, 인도하는 것, 혹은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뜻하는 헬라어 바이데이아입니다. 성경은 거듭난 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책입니다. 신약의 다른 본문들에서는 교정 혹은 징계로 번역됩니다. 그 외에도 자제하는 것, 수양하는 것, 과실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등을 뜻하며 적절한 보상과 처벌이 따르는 훈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 주신 책입니다. 17절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은 성경의 지향점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목표는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 이후 성경은 거듭난 새 사람인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쇠가 자석으로 이끌리듯 성경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도록 안내하는 책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Ner le lagli dvarecha peor li netivati.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